끌고 들어가. 귀여운 꼬마 숙녀와 함께 온 고모의 정치는 바로 배우 이윤지 씨였네요. 네, 이윤지 씨는 이종사촌 관계죠. 저랑 가장 가까운 동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의 저를 친오빠처럼 대하고 어려운 부탁까지도 할 수 있는 동생이기 때문에. 2014년 현빈 아빠의 축하 속에 결혼. 이제는 윤지 씨의 미소를 꼭 닮은 라니의 엄마가 되었답니다. 애기 언니. 아우. 애기 언니. 아우. 엄마가. 엄마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아우 라니.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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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줬다. 하준아 누나 봐봐. 이거 해줘. 마이차케 이정이 갈아야 되는데 많이 쌌네. 아니 애를 내가 오빠 이거 진작에 갈았어야 돼. 내가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제 삼촌이 기저귀 갈아준대. 근데 하준이 라니가 이거 봐도 돼? 라니 남자 동생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충격받을 수도 있어. 오빠 어떡해. 나 너무 긴장돼 지금. 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지. 어. 또 긴장까지. 얘가 너무 진지하게 표정도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기술 달려나. 아니 이게 길인데. 집중하라고 그래. 라니야. 왜 뒤돌아. 아니야. 왜 뒤돌아? 박현빈과 이윤지의 어릴 적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하지 마 오빠. 나는 진짜 하지 마. 나는 오빠 나 진짜 안 돼. 그냥 우리끼리 보자고. 알았어. 지금 얘보다 심각해. 레인보우. 야. 어머 어머 어머. 하준이랑 진짜 닮았다. 아가. 아가네. 어? 아빠야. 진짜 하준이가 언니도 닮았고. 아, 근데 그것도 오빠 아니네. 그 느낌이 있어. 아 이거 하준이 같다. 이거 하준이 같지. 어. 올 때 아까 너 이렇게 올 때가 비슷하네. 이건 누구야? 어 하준이야. 하준이야. 이거 우리 하준이네. 진짜 아 진짜 미치겠다. 윤지는 아무리 찾아도 없다. 이거 뭐야 정말이야. 누구야? 라니야. 라니야? 아 라니야? 가만있어봐. 라니야 눈 감어. 진짜 안 되겠다. 오빠 진짜 어머머 웬일이야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뭐가 예쁘니? 어머 얘 이런 표정 이런 거 똑같아. 얘 이런 표정 이런 거 똑같아. 이거라. 라니 이거 누구야? 라니. 어? 엄마 딸. 엄마 딸이야. 엄마가 아니고 딸이야. 엄마 딸. 어. 자 엄마 이거 합시다. 뭐야 오빠. 윤지 면회 왔을 때 오빠 근데 오빠 내용 안에서 TV 키면 나올 때 윤지 진짜 이게 너무 오빠 인기 좋았어.